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기 뭐야 멀리서도 오신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남 광주에서 왔어요. 목소리 좀 크게 좀. 아유 괜찮아. 얼굴 안 나가. 어디서 오셨다고요? 전남 광주에서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엊그저께 그 스트리밍 할 때 네. 들어오셨었죠? 네. 아, 그래서 먼 곳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상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시작 네. 해주세요. 성씨 시간이요? 이씨 그 다음에 엄마 성씨는요? 저도 이씨예요. 이씨? 네. 어디 이씨예요? 전주 이씨요. 아빠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이상해. 그 다음에 차수 장남 있죠? 장남이요? 이름이요? 아니 됐어요. 장녀 그 둘이에요 사손이? 아니요. 그럼 네 명이요. 네 명이요? 네. 반진 중에 올해 무술년 들어서 다 나라 전대주라 다 올해 이동 변동사가 되고 신랑이 말이요 네. 집안의 주춧돌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자리를 못 잡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다 불편하다. 우리 엄마가 말이야 네. 마음의 근심이 아유 언제 내가 태어날 때 가진 게 있었니 그래 어? 서글픔도 많은 기주야 응? 부모 전전을 놓고 봐도 그러시다. 내가 빈궁이 되면서 내 사주팔자 드높다 보니까 양의 가족이 내가 이렇게 가장 아닌 가장격이어야 돼. 내가 대소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재수가 없다 보니까 금전으로 하는 일이 막혀가신다 이 집안 진중에. 어떻게 보면 7월을 상달을 가서 어차피 지금 아니어도 나라천 대주가 어떻게 보면 폐가 망신이 들어. 폐가 망신. 벌써 정월달부터 조짐이 보였고 손이 놓인 격이야. 금전문이 막혀가신다 그래. 우리 엄마가 말이야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고 살아라는 사주는 못돼. 천인간 만인간 구제중생해라 그랬어 사주팔자가. 내 사주팔자 박복하니까 남은 살려라 이랬단 말이지. 사명을 갖고 나오셨는데 고생의 끝이 한도 없는 것 같으시다 보니까 나한테만 벼락을 때리는 것 같아. 응? 자손은 나비를 놓고 봐도 그래. 하나의 근심이 줄면 하나의 근심이 생겨 자꾸. 자손도 내 맘대로 안 돼. 응? 세상에 먹을 거 줄여갖고 새끼들 공부시키시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신다 자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 엄마가 네. 가정을 꾸려가면서 아유 내가 이 과정을 그냥 그만둬야 되나. 근데 새끼들을 보면 그러질 못한다. 왜냐면 내 어린 시절에 행복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손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 그러신다. 그러다 보니까 양의 부처가 마음이 공중에 붕붕 떴어. 그다 보니까 손에 잡혀서 되는 노릇이 없어. 금전도 아래 거 빼서 위로 막는 수전이 못 돼. 응? 그다 보니까 빚이라는 것도 그래. 엄마 성격에 어디 빚지고 살겠냐 그래. 딱딱 맞아야 돼. 나갈 거 맞아야 되고 이거 생활비 해야 되고 뭐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야. 쌈짓돈 꿈쳐놨다가 비상금으로 쓰는 엄마 아니냐 그래. 응? 근데 그 비상금마저도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지금. 그래서 오늘은 실력이 만전에 이 답답한 문제 신랑이 사업 문제나 이런 문제 확 바뀌어버려 지금. 내 입지 조건이 바뀌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손이 놓였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나라천 대주가 아닌 거는 미리감치 포기를 하고 올해 같은 무술년에는 축소해서 가야 돼. 내가 한참 잘 될 때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늘려가다가 금전의 실패도 그 전에 한번 확 나라 그랬어. 가다가 망하는 수준이 들어 신랑이.
왜냐면 귀가 얇아 나가면 마누라 말을 우라지게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집쟁이 두 부부가 말이요. 응? 대답이 그게 작아갖고 힘 피겄다. 오늘 힘 피려고 물어보려고 온 거 아니야? 너무 근력이 없으니까 그냥 기어 들어간다 그냥. 응? 이런 거에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쓰는 거야. 맨땅에 헤딩을 해도 엄마 역시도 내 몸 안 아끼고 그냥 발이 부르타라 그냥 몸땡이 안 아끼고 그러고 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낙담이 들어. 자신감이 없어진다 슬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몸도 아파 이제. 내 몸 깎아서 새끼들 교육도 시키던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도 손에 안 잡혀? 응? 엄마 서글프기만 해. 다 놔버리고 새로 가시라 그런다. 축소하세요. 어? 정리할 건 정리, 고름은 짜내야 새살이 돋는 거야. 안 그러세요? 그렇죠? 예. 하고 그래. 아직 젊은데 두 사람이 발벗고 뛰면 다시 일어나실 수 있다. 올해 해운년 들어서서. 지금 올해 이렇게 잘못돼서 그렇지. 지금 2017년, 16년으로 보고 조짐이 보였어. 응? 어? 예. 그리고 이게 3D 직종 같은데, 신랑이. 하는 일, 하는 일이 3D 직종이다, 이거야. 예. 마진이 박해. 그래, 안 그래? 응? 아이고, 대답을 해. 깜빡스러워. 미치겠네, 이거. 언니가 얘기해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저기 사막에 가서 살지. 약간, 숫기가 응. 없어서 대답을 좀 잘 못해. 아유, 우리 대신 할머니 천불러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을 놓고 보니까 아빠가 일한 만큼 보답이 안 나오는 직업이야. 뭘 깎어? 아니, 맞아요. 뭘 깎잖아. 응? 맞아요, 맞아요. 그 뭐 금형인가 이런 거야? 아니, 판금 자동차. 판금, 응. 뭘 깎어,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힘에 버겁고 금전은 박해. 그리고 외상 깔려. 나는 줄 돈 줘야 돼, 이 대주가. 받을 건 죽어도 못 받아와. 응? 많이 떼었어요. 받을 걸 받아오잖아. 그러면 지금 이 지경까지 안 왔어. 그 인정 너무 많다. 사업하는 대주가 인정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 때로는 냉정하셔야 돼. 응? 내 마음 같은 줄 알아. 이 나라 천대주가 공부 많이 해서 밥 먹으라는 사주지. 누가 그렇게 기름밥 먹으라 그랬어. 유년 시절을 놓고 보니까 방황이야, 이 친구. 집에서 귀한 아들이요. 돈 없어도 안 밀어줄 집안이 아니었어. 근데 세상에 여자들은 똘똘하다. 이 시집안 여자들은 갖다 놔도 어디다가도 먹고 살아. 근데 남자들이 그냥 순에 빠졌어. 그러니 천하에 이렇게 글이나 읽어가면서 나랏밥 먹으라고 그랬지. 자기가 잠시 잠깐 방황한테서 갈 길을 못 간 사람이야, 이 양반은. 그런 양반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 받을 거 못 받고 줄 거는 따박따박 줘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 마누라가 힘들어.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라도 줘야 돼, 이 사람은. 근데 두 손을 들 적에는 마음에 근심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야. 우리 아빠가. 자존감이 높아. 자존심 세. 남이 싫은 소리 한 거 요만큼도 못 본단 말이야. 융통성이 이렇게 없었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그래. 응? 인간 보는 눈부터 다시 배우라고 그러세요. 인간을 가려낼 줄 알아야 돼. 내가 무상으로 봉사하는 건 봉사하는 거야. 주는 건 주는 건데, 돈을. 근데 내가 받을 돈을 확실히 받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사업 못 합니다. 올해 무술년에 사업 벌릴 생각 하지 말아 보세요. 네? 네. 축소해서 인간 떡도 없어. 옆에도 월급 줘가면서 그러고 하지 마. 내 기술 갖고 나 먹고 살아, 그냥. 그럼 괜찮아. 지금 저기 전에 기술 있던 거 그대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술? 네. 그 사람 그거 자기 기술 갖고 혼자 지 일만 하면 먹고 살아요. 아, 금전도 괜찮아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인간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 애기들 대학 공부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갖고 대학 공부 시키겠어? 뭐 시켜, 엄마? 응? 요즘 애기들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교육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엄마 명심해야 돼. 그리고 아빠가 잘 말 안 들어, 언니야가 얘기해. 말하고 있어요. 엄마 말은 무시를 까요. 알면서도 그래. 근데 지나가고 보면 마누라 말이 맞는 거야. 꼭 뭐를 찍어봐야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해안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해안이 없어. 딱 더 답답하지? 겁나게 답답하실 거야. 저도 답답해, 제 자식. 본인 이 양반도 깝깝하는 사람이야. 융통성 없기 매한 가지야. 어쩌면 게 심은 대로 거두니. 요즘은 심은 대로 걸어갖고 내 못 먹인다.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나 혼자 하면 밥벌이 충분히 되고요. 지금은 음력 5월달이에요. 그래도 6월은 상달, 7월 상달까지 넘으면 괜찮으시다. 밑작업 하시라고 그러세요, 이 두 달. 5월, 6월에 그 양반이 괜찮아. 괜찮으신데 생각을 바꾸시면 뭐 그 양반이 또 사람들한테 이 신임은 있어. 얼굴 내밀잖아, 믿음이야. 예, 그건 있어요. 그 양반 자체가 남하고 훔치는 짓을 못해. 응? 주문 줄까. 근데 그런 양반들이 늦게는 괜찮아요. 근데 올해 고비 쳐들어서 그래,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결과가 왔으니까 축소하셔서 해서 나 혼자 내 기술로 벌어먹는 작업을 하시라고 그러죠. 어? 네. 해서 내가 오다를 받아서 내가 처리 능력이 모자르잖아요. 하청주라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장 해놓은 게 있어서 이게 아가씨 앞으로 지금 공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신사적으로 이제 절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해야 돼. 그 공장 머리 아파. 아, 그래요? 그냥 쭉 가면 손에 장난하냐? 네. 그리고 여기 근심 들어. 그리고 집에서 싸움 날 수 있어, 이제. 응? 아, 제 명의 아니고 제 동생. 그러니까. 그렇고 이래서 싸움 날 수 있고 불협화음이 날 수 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아가씨인데 너무. 그리고 형제 간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여파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리하세요. 아. 정리하시고 네. 내가 발로 뛰어도 돼, 그 양반은. 그래갖고 하청 주면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나, 자기야. 결정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어차피 7월은 상달 가잖아, 음력으로. 두 손 들어야 돼. 유지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하러 그런 놈 갖고 있어. 새 나가고, 그거 나가고, 뭐 나가고, 차 뛰고, 포 뛰고, 돈이 안 돼. 응? 그럼 자기가 걸어가지고, 여자 벌이 얼마 하겠어. 죽을 똥 살 똥 해서, 한 200 대? 네. 그래갖고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 거야. 뭐 집안이 어렵든 괜찮든 내 새끼들 편케 먹여서 잘 높이 키우고 싶어. 부모라면 그런 욕망이 다 있거든. 새끼들 뭐 해달라 때 못해줄 때 가슴 아프다고. 한 살 어릴 때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빨리 다시 가셔야 돼.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 올해는 잘못하면 폐가 망신이야. 갖고 연타로 가. 어차피 다 지금 그렇게 된다. 폐가 망신. 어차피 그니까 한 달에도 빨리 움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5, 6월이 아빠한테 괜찮아, 그래도. 음력이요? 지금, 요번 달, 다음 달 두 달을 활용하셔서 네. 내가 먹고 살 터전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좋을 때 해야 돼. 음력 7월 가면 꽉 막혀버려. 응? 예. 그래서 아빠가 그래 한숨을 돌리지. 요즘 두 부부를 놓고 잠이 안 와. 응? 잠도 안 오거니와 말수도 들어가고. 왜냐면 부딪히면 싸우거든. 왜냐면 알면서도 어깨장을 놔, 우리 대주가. 이럴 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 본심은 너무도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리고 자기가 뭘 이렇게 쥐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내가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이잖아, 지금. 이 양반 자체가. 그래서 내가 벌어서 있으면 형제간이 누구에 있는 사람이야. 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 혼자 배불러 먹고 살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그리고 극구 가정적인 사람이야. FM이야, 이 양반. 응? 정말 가슴 아픈 얘긴데. 진짜 치킨이라도 한 마리라든가 이런 것도. 새끼들 먹이. 이 양반 만 원짜리 하나도 호텔로 쓰는 경우 없어. 본인한테 내가 봤을 적에. 응? 네. 가정에 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점수를 많이 줘야 되겠냐. 근데 본인이 사업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잘못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그게 미뤄가다고 너무 느슨해서 태만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에 오셨는데 전화위복이 되실 거다 그래. 이 양반이 많이 깨우치고 인간에 대해서도 회의감도 오고 인간도 잘라낼 줄 아셔야 돼. 그런 걸 배우시는 과정이야 지금. 그걸 잘 못해요. 지금 배우는 과정. 아, 그래요? 어, 이걸 잘해야 돼. 그래 내 것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 이 집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야 지금. 접사고 중에 금전의 재수와 사업이 흥망성세야 지금. 그래서 갈 길을 방황하는 거를 신랑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언니가 얘기해.
네. 5월, 6월 두 달이 너무 중요한 달이라고. 네. 요 두 달 활용 잘해서 정리 싹싹 치라 그러세요. 네. 그래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이 양반. 네. 응? 네. 사람 자체가 진실해. 네, 맞아요. 어. 그렇게 해서 오다 줄 때는 많아, 자기야. 일감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말한다. 아, 일감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장이 이제 다른 사람이 대신 도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를 이거를 넘겨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에 막 이러잖아? 네, 그것 때문에. 이게 눈덩이처럼 풀어놔. 네,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내 형제가 피해갈 수 있어, 자기야? 피해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언론을 해서 이 대주가 밤잠을 못 자. 내 식구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거에 이거 복구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응? 해서 축소해서 자그만하게 가시면 된다. 전자에도 실패본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는 어렸다고 봐. 왜냐면 실패 수가 가다가다 나 이 양반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면 땅에다 묻어야 된다. 땅에다가요? 네. 회사 늘리려고 하지 마. 그냥 1인으로 잘 먹고 살겠다 생각만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금전 한 푼 두 푼 모으고 밭대기라도 사, 허름한 거. 밭이요? 네. 진짜야. 논밭대기라도 사나봐. 네. 그럼 그게 종잣돈도 되고. 돈이 안 모아져.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묻으라는 얘기야? 묶어놔야지. 나중에 적금도 조금 들어놓으면은 뭐 한다고 이렇게 딱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한 뭐 이틀 3일 사이에 그냥 그 돈이 뭐 돈천만 원이 어디 가버리고. 돈천만 원 쓸 데 없어, 자기야. 그러니까요. 자기는 애써서 20만 원씩 띄어 30만 원 띄어서 모을지 모르지만 안 해야지 하고 숨겨놨어도 신랑이 어렵다 그러면 어서 거짓말하고 빌려왔다고라도 줘.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신랑 아니겠어? 사업하는 사람이 서야 되니까. 여자가 좁쌀로 100바퀴 굴러봐라. 남자가 축구공으로 한 바퀴 두르는 게 훨씬 시원해. 무슨 말인 줄 알지? 응? 이 기술법을 먹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는 있는 거야. 남자가 한 바퀴 굴르는 게 빠르다는 얘기야. 그럼 남자가 사업할 수 있게 난 네 밑받침만 해줘. 응? 먹고 사는 것만 해결을 해놓잖아. 편안하게 하실 뿐이야. 근데 전반적으로 다 흔들려 버리면 이 양반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일해야 돼.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지금 옆에 뭐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일은. 아유 인간 믿지 마라 그러세요. 근데 지금 계속 틀어져요. 인간 믿지 마라 그래. 사람 많이 있는데 지금 또 다른 걸 또 뭐 한다고. 그리고 또. 이 양반 주변의 인맥이나 그 양반 상품을 놓고 볼 적에 다 요즘 경기 어렵다. 대들어서 이용해서 버려. 폐품도 아니고 이용당할 확률이 높아 지금. 그럼 10월은 상달 가서 가슴 아플 일이 있어 이 양반이.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다 끊으라 그래.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내 밥이 아니야 그 친구. 내가 봤을 적에. 내가 먹을 밥은 내가 기술로 내 능력도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돼 이 양반.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지 말라 그러세요. 마음 급한 마음에 무슨 갖고 사람 끌고 간제납게 하지 말고. 어? 그 인맥 동원해서 뭐 재개발이고 뭐 부동산이고 간에 사람 들여놨다고 간제껴 그 양반.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 내가 봤을 적에. 그런 거 갔다 왔어.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제나 이 양반. 왜 내가 책임을 지게 돼 그거를. 또요? 응.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했거든요 직원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라고. 마음 바쁘게 안 먹게 누가 해야 돼? 엄마가 해야 돼. 사업하는 대주는 이게 정점을 찾다 내려왔을 때 잘해야 돼. 이거 올라치는 게 내려가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 남은 하반기는 그걸 위해서 토대를 깔아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마음 잡게 해줘야 돼. 거기다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 날 캐묻지 마. 엄마는 그 뭔 줄 알아? 다 묻어놨다가 그거를 그냥 종이 쪽장에 있는 것 마냥 순서 배열해서 꺼내니까 질려버려 오빠, 아빠가. 지난 건 확 털어주세요. 근데 그 지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대주는 기억도 안 나. 그걸 갖다 종지목을 대잖아. 너랑 나랑 살지 말자야. 지난 걸 가지고 탓을 하면 발전이 없다. 지금 현재 지금부터 잘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추켜 세워주세요. 당신은 성실하잖아. 응? 그 자기 착하잖아. 내가 볼 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엄마. 뭐 꽈배기 꼬였어? 신랑 보면 왜 이렇게 꼬이니 이게? 비웃장이 들려갖고 막 꽈배기가 나와 엄마는. 그래가지고 신랑을 꽈. 그러니까 이 신랑이
이게 막 열도 많아 이 사람. 다혈질 성질 있어 자기야. 네, 욱하면 확 뒤집어. 이게 막 올라가다가 자제가 안 돼. 그래도 네. 착한 건 뭔 줄 알아? 휙 나가. 싸우기 싫어서. 마누라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측은하지 않아? 과거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너무 측은한 사람이야. 내가 점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인품이나 뭐든 갖춰진 걸 놓고 볼 때 아까워. 이 양반. 내 편이 없을 때 누가 편이야? 마누라가 편이야. 내 새끼가 편이고. 이 양반이 어느 시점 갈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업하신 사람 쪼이면 안 된다. 설령 잘못했어도 잘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잘난 척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 어필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누라 입장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응? 힘들 때 힘이 돼줘야 되고. 그리고 힘들 때는 쪼는 게 아니야. 힘 폈을 때 쪼잖아. 다 들어줘. 오케이야. 알아서 잘못했어 이래. 아 잘할게. 이러지만 지금 이 상황에 쪼여버리면 끝나요. 이 집은 못 살아요. 왜? 다혈질 성질. 한번 결정하면 해요 이 양반. 빈말로도 안 산다는 얘기 하지만 그거 몇 번 더 하면 끝나 여기. 응? 왜? 내가 보듯이 얘기해? 엄마 속 들어갔다 나왔어 내가. 응? 딱 부러지는 성격이라서.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근데 다혈질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을 때 못 잡아요 이 사람. 응? 남자다운 기백도 있는 사람이야. 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 자꾸 어긋나. 내가 말했던 거에 어긋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너무 속상해 이 양반. 살고 싶지가 않아. 딱 잘라 말하면 코너로 몰지 마세요. 네. 응? 왜냐면 서글펐다 측은했다가도 약이 오르고 머리가 이 양반도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어렵고. 근데 집안 진중이 보니까 대장이 안 좋다. 나라 전 대주가 대장이 별로 좋게 안 들어와. 네. 그리고 혈압이 높아 이 집은. 네. 응? 혈압관리 잘해. 그러니까 열받게 하지 마요. 아, 네. 7월 상달 10월 상달이 관제도 낀다 별로 좋지가 않아. 배앓이가 많은 집이야 이 집은. 그리고 이 집에 당뇨가 있다. 외가부리로 당뇨 합병증에 눈이 한쪽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온 할머니가 들어오셔 이 집안 진중에. 네. 이 집안 예로부터 전주익씨 가정에. 네. 이 집안에는 우리 같은 제작 까무리가 있는 집이야 이 집이. 응? 저번에 제가 집에 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못해놨다 이거요. 네. 이 집안 진중에 보니까 한 7년 전이나 집안 진중에 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일이 잘 안 됐을 거야. 쭉 보세요. 7년 전에 그렇게 상이 들고. 네. 다 외가부리라 놓고 보니까 약의 부리를 놓고 보니까 이 심혈관 쪽이. 네. 별로 편치가 않은 집이야. 그 마른 기침에 해수기가 있고 어지러움증이 많다. 수족이 저려. 피가 안 돌아. 다리 한쪽이 자꾸 뒤에서 당겨대고. 몸 조시가 요즘 안 좋을 거야. 네,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조상을 잘 못해놨어 이 집에. 이 쉬는 가정이 어떤 집이야 양의 이 쉬는 가정이. 친정 쪽을 놓고 봐도 그래요. 할머니가 싸납다 이제 친정 쪽에. 할머니가 성적이 대단하시다고. 저요? 할머니? 친정 쪽으로 이 쉬는 가정이. 응? 예. 손끝도 야, 뭐 허리가 많이 아프셔. 그 할머니가 누우니까. 예. 요즘 허리 아플 거야. 근데 나 여기에 가스도 많이 차. 배가 막 굴러와 남산만하게. 간이 별로 좋지 않은 집이야 이 집에. 예. 그러니까 집안 지금 외가부리 약에 이시는 가정 3부리를 놓고 보니까 조상이 편치가 않아. 응? 예. 옛 시절에는 예의 바른 집이다 이 집이. 시제를 지내고 말이야. 어? 딱딱 위로 맞춰서 고조 증조 제사 잘 모시더니. 예. 저 세월이 흘러서 그러는지 조상님한테 너무 홀대를 한다 그래. 그러면서 무슨 너무 재수를 보길 바라느냐 이래. 응? 그리고 조상님 가는 길에 평캐가라고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엉뚱한 대로 나가지. 그 가시는 자리에 효도하는 거야. 부모님 전전에 효도하는 거고 위도를 위해서 평캐 가세요. 사는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못했어 이제. 그래서 그런 상으로 막 엮여있는 데다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자꾸. 응?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셨으니까 원인도 왜 팔뚝이가 왜 아프겠어 이렇게. 응? 여기 안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하기도 힘들어 자기야. 그래서 일을 못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 다 망한 집에 구슬할 수 있겠어? 뭐를 할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건 명심해야 돼 언니.
여기는 꼭 조상을 한번 편안하게 해서 천도반으로 싹 시키세요. 그래야 괜찮아. 응? 그래야 이렇게 배앓이 들었던 거, 이랬던 거, 열기 나는 거, 화장벌 전에 산소 손댔던 거 한꺼번에 싹 털어버려야 된다. 무슨 말인 줄 알았죠? 그리고 이 묘를 쓰시면 옛날에 이렇게 진송장을 갖추는 게 있나, 이 집에? 합장을 한다고. 왜냐면 조상이 이렇게 난리가 났어. 목구멍을 막 막는 데다가, 응? 그, 언제지? 한 10년? 응. 십몇 년 전에, 선산에다가 낙골교 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조상님 모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조상들이 집이, 난동이 났다고, 조상님들이. 응. 막 식은땀이 줄줄 흘러. 응. 갖고 개신 맞아가지고 조상이 버리더라고. 조상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해. 그래서 식구들이 잘 안 돼가고 아픈 증상이 많은 거야. 열감도 많고. 열이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그냥 막 식은땀이 줄줄 났다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셔야 돼. 응? 화가 막 이렇게 오르면 막 이렇게 주체를 못 하는데 그런 것도. 꼭지가 돌아. 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왔을 때 눌러야 되는 거기서 조금만 건드리자 폭발이야, 자기야. 네. 참고 있었는데 또. 그리고 애들한테 매들지 마. 때리지 마. 네. 만약 그게 승질났을 때 건드리잖아. 두들겨 팬다. 화풀이를 걷다 해. 새끼들 잘못 나가. 못 나간다고. 우리 장난방석은 어떤 방석이야? 이 방석이 이 시집안 피는 붕어빵이다. 빵이야, 빵. 딱 닮았어. 아, 그래요? 다혈질이야. 애 엄청 아빠하고 똑같이. 그런데다가 요즘 예민해. 눈에 살기 무슨 불을 켰어, 눈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잘못하면 튀어나가, 얘. 응? 아이가 심성이나 모든 게 편안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집중도 안 돼. 이 자손이. 그래서 장남 자손 같은 경우에는 고지식한 자손이야. 이 자손 나라 밥 먹어야 돼. 관 밥 먹어야 되는 친구야. 이 친구가. 너무하네. 왜냐면 집안 진중에 어지러우니까 애기가 뜨는 거야. 눈이 그 오늘 가서 보세요. 애기 눈이 빛나. 눈동자를 보세요. 짜증이 이게 꽉 들어있는 데다가 뭐라고 하잖아요. 말도 짧은데 다 틱틱거려요.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친구처럼 하세요. 네, 최대한 그렇게. 엄마가 이 친구 나이로 가야 돼. 아, 응? 이해 폭을 넓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자손한테 노 안 돼. 예스야. 그래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어떤 부분을 엄마가 잘하잖아. 그거. 리스트 적어놓는 거. 해주는 것도 해주거든요. 또 큰애한테도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없어도. 그래서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상 벌이 분명해야 돼, 이 친구. 그래 제대로 풀려요. 그리고 천한 방송 말이에요. 이 친구는 성격이 여성스러운 것도 많아. 소심한 성격이 많아. 응? 엄마 닮았나 봐. 아, 재밌어요. 이 친구가. 근데 속으로는 욕심내는 것도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아. 편애하지 마요. 많이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 애 괜찮은 애야. 인성도 괜찮은 아이를 엄마가 나쁘게 하는 거야 얘. 응? 왜냐면 그걸 헤아려야 돼. 새끼라면 아 장남한테 한 아이 둘 때 같이 해주세요. 엄마 거 쓰던 거 주지 말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 어려우면 다 같이 사주지만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가슴속으로 아픈 자손일 수도 있어, 차남 자손이. 응? 근데 어린 시절부터 비교하면서 키우면 안 돼. 이 친구는 마인드라든가 보는 헤아리라든가 이게 그릇이 굉장히 큰 아이야. 융통성도 있는 아이야. 어린 자손이 벌써 부모 생각해서 눌러요. 짠해. 많이 생각해주더라고. 지가 와서 용돈 받으면 엄마 커피 사 먹으라고. 너무 짠해. 이 어린 자손이 벌써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거야. 얘는 내중심적이야. 응? 내가 봤을 적엔 그래. 안 해줄 거면 다 같이 안 해준다. 무슨 말인 줄 알았죠? 네. 어려우면 해주지 마. 왜 얘만 얘 참 확실히 표시가나. 근데 속에서 마음에서 앙금이죠 얘가. 엄마 괜찮아 그렇지만 안 괜찮아. 무슨 말인 줄 알았죠? 그래갖고 엄마 머리에 각인이 돼서 얘는 그러니까 하고 누르지 마세요. 아니, 얘가 많이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형은. 이해하면 척 하는 거야. 아, 형 거 신발이고 옷이고 다 그냥 물려주면 그냥. 엄마 아빠 어려우니까 그냥 신는 거 얼마나 짠한 줄 알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응? 아빠가 이번에 왔을 때 신발 좀 비싸더라도 새 거 사주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예. 걔 그거 겁나게 껴요. 애가 또 애끼는 게 어디 갈 때 신을 거고 뭐 저게 기본이 돼 있어 어린애가. 기본이 돼 있어 어린애가. 예. 멀쩡한데 그러는 게 지 눈에는 아까운 거야. 무슨 애기가 이래? 그래갖고 다 주워 신고 그러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애기가 그래. 엄마 빼닮았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살려주세요 애기. 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애들 큰 아이들이야. 그 있는 거 입고 돌아가서 그렇게 사도 돼. 네. 그리고 큰 아이는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세요. 네. 응? 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애정으로 사랑으로 대신하셔야 돼. 이 어려울 때 엄마가 역할이 커 지금. 아빠도 컨트롤. 아빠도 이 집은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 셋이야 자기야. 응? 네 그런 생각이에요. 해서 컨트롤을 잘 하시면 이제 재수가 있으려고 그러면 집안 식구를 딱 놓고 보면 화목해야 돼. 왜 너 따로 나 따로야. 왜 너 따로 나 따로야. 날도 덥기도 해서 그런가? 그리고 신랑 볼 적에 하트 좀 날려봐 이거 좀. 잡아먹으려고. 어? 여기다 네이저 불 켜갖고 쳐다보지 말고. 아, 막 써먹고 그런 것도 보기 싫고, 이제. 자네가 하트 날리면 그래, 자기야. 우리 마누라도 내 편이 아니야. 의지할 데가 없어. 어? 자기야, 오늘은 내가 자기 너무 기분 좋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트도 날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술 먹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말고, 먹지는 말고 앉아서 입이라도 댔다가, 응?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괜찮아. 응? 그리고 신랑이, 금전이 없는 사주는 아니야. 뭐 언제요? 그러면 아유 몇 년 후 그럼 너무도 힘들 거야. 너무도 힘들지.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얻어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3년 세월을 놓고 밑다짐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 놓고 보면 그거 지금 문제 됐던 걸 가리 다 잡을 수 있어 자기야. 응? 제가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저씨가 성실해. 염둥지를 안 한다 얘기요. 그 아저씨 금전 자기 위해서 쓰라 그래봐. 여기 곰팽이나 돈 놓고 나가면 자기야. 일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안타까워. 응? 그래서 힘 좀 잔뜩 실어주세요. 차남하고 아빠하고. 네. 우리 장녀 봐서 너무 재밌어. 우리 큰애. 큰딸이요? 이 친구도? 아유, 어쩜 이렇게 욕심쟁이니. 저밖에 모른다. 응? 예민하기도 하시지. 아유, 위가 안 좋아. 아, 그래요? 소화기능도 안 좋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에 먹는 것도 지 먹는 것만 먹으니. 응? 골고루 먹으면 참 좋으련만. 영양이. 분산이 잘 안 돼, 이 친구가. 그래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애기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너무 찬 거 안 좋아. 근데다가 이 친구도 다혈질이라. 그래서 화나잖아. 여기서 머리 끝에서 막 올라쳐 아파. 어린 친구가 살속도 많이 아파. 몸이 많이 아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끼가 많아. 예감직감 좋은 아이야, 얘. 아, 그래요? 네. 이래 친구가 공부를 하면 판검사가 되겠지. 아, 그래요? 응. 근데 자손들이 왜 공부를 뒷전에 미루니, 왜? 그리고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서 감기 안 걸리게 잘하세요. 콧물도 이렇게 흐를 거고, 애기가. 자주 비염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자손, 장례 자손은 그래. 이 집의 장남, 장녀들은 좀 문제다. 응? 좀 비슷해요, 좀. 응. 그래갖고 서로 너무 비슷하니까 부딪히면 깨부딪혀요, 둘이. 둘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말 섞기 시작하면은 부딪힘 크게 부딪혀 얘네 둘은. 그래서 애기들이 많으니까 훈육을 어떻게 해야 돼? 상, 벌 분명히. 그 다음에 집안 청소를 시키고 용돈제. 어떤 내가 용돈을 받을 때 애들이 많을 때 탈 수 없어. 능력급으로 주세요. 능력급. 그래야 나가서도 똑바로 갈 수 있다 이 친구들이. 양보심도 기를 수 있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넷이 합쳐서 뭘 잘했을 때 상을 주시고 그런 형제간의 우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잖아. 개인 플레이하다 얘네들. 그러면 누가 해? 차남. 차남이 중간 역할을 하는 입장에 내가 봤을 적에 이 아이가 교도부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차녀 방석은 귀여워. 얘 때문에 웃어 사실은. 어디를 칠지 모르겠어. 아유 세상에 지가 뭐 연예인 할 거야? 하라고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거 자꾸 이 지랄을 하지 않아. 아유 귀엽긴 하다. 애기가 지가 댄스면 댄스 노래면 노래 어쩜 이렇게 따라하고 자기는 그런 쪽이 너무 좋대.
이 친구가. 원래 큰애가 춤을 좋아하긴 한데 춤은 큰애보다 막내가 더 그런 거는 끼는 더 있더라고. 많아요. 예. 몸으로 막 움직이고 예. 아이가 하는 것도 귀여워. 예, 사람들이 보면 다 막 이쁘다 그래요. 예. 이게 얼굴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이쁜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아니, 나오는 것도 예, 이쁘고요. 예, 예. 몸동작이 이뻐요. 예. 아이가. 예.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참 4차원이야 이 친구. 아, 그래요? 저 자손을 놓고 개개인을 놓고 보니까 성향이 너무도 괜찮다. 예. 근데 공부 쪽으로 가야 할 자손은 예. 지금 보니까 장남 자손이에요. 예. 그리고 얘는 예체능기로 빠져야 돼. 예. 그리고 이 큰애 얘는 색채감이 참 좋은 친구야. 진짜 정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라든가 네. 미술을 해서 밑딱을 해놓으면 대학 가기 편하고 이 친구가 지금 하다가 지금 났거든요 학원 계속 가르쳐야 돼. 아 그래요? 그래야 네. 얘 이 차분하고 성격이 네. 인내감도 생겨 그걸 아, 그려가면서 선단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게 만약에 설계라든가 네. 이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아. 이게 장남이어야 돼, 큰 게, 장녀가. 아, 그래요? 성격 자체나, 예. 이 고집이나, 예. 악작 같은 거나, 응? 남자들은 좀 물른 데가 많아. 예. 그러니까 용두사매격이 될 수 있지만, 예. 장녀 방송은 결정체가 있어. 예. 뒤집은 못 살아. 금전도 많이 볼 거야, 얘. 아, 그래요? 이래, 지가 욕심이 많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 손에 들어가면 안 나와, 지꺼야. 만졌다 지랄나요. 아, 그래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색채감이 굉장히 좋은 친구야. 이 친구 꽃이 야물어요. 그래서 내 사주팔자 높은 만큼 가는 길을 잘 정해주라 그런다. 아. 시키세요, 미술.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네. 예술인인데 네. 예체능계로 흘러가야 될 친구야. 아, 이 친구, 이런 친구는 악기 하나 좀 다뤄놔야 돼. 그래야, 악기요? 네, 네. 네. 나중에 작곡을 하고 네. 뭐 애니메이션이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친구인데 네. 작곡 쪽이 더 가까워요. 아, 작곡이요? 네. 네. 기본적으로 하나 배워두셔야 돼. 예. 왜냐면 이럴 때부터 요즘 여러 가지 시킬 거 없어 엄마. 예. 공부 못하면 나 잘하는 거 하나만 시키면 돼. 그리고 외국어는 기본이야. 예. 그래서 얘네 시대에는 영어하고 예. 중국어는 기본이 될 거예요. 예. 제2국어를 놓고 보면 예. 중국어 시키세요. 중국어요? 네네. 공부 시켜야 돼. 다른 거 이것저것 과외 많이 시킬 거 없어. 그게 요즘에 뭐죠? 전에는 좀 뭐 학원 같은 것도 관심 없었는데 네. 요즘에 또 애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의외로 좀 놀랐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럴 때 좀 네. 밀어주세요. 네. 욕심 생기고. 큰애는 뭐 아까 지금 어디로 했죠? 미술. 아니 장남은 나랏밥 먹어야 돼. 나랏밥이요? 밥을 먹어야 되는 친구야 이 친구.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근데 경찰 하고 싶다고 했어. 경찰이 아. 최하가 경찰 공무원이야. 아. 이 친구는 예. 최하가 경찰 공무원이에요. 예. 행정 공무원이 된다든가 예. 이래야 좋은 친구예요. 아. 왜냐면 전주인 씨 가정에는 다 벼슬아치 집안이야. 예. 그 줄을 받아서 예. 이 집안에는 아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관용해 여기는. 예. 딸보다도. 아. 아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집이야. 아, 욕심이 예. 많다 얘기야. 예. 왜냐 글문장이 학문장이다 그래. 예. 집안 진중에 이렇다 하게 자손들이 이름 낸 게 없어서 예. 선대에서 예. 섭섭해라 생각하신다. 윗대 예. 공부 잘하시고 나랏밥 먹던 집안 아니시냐 그래. 양이 이시는 가정을 놓고 보면 예. 내 자손들이 잘 안 돼. 아버지 때 놓고 보면 예. 이렇다게 이름이 팍팍 나는 그런 자손들이 하나도 못 나왔어. 예. 여기 예. 양쪽 다 예. 응? 예.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으시다. 집안 진중에 선망해서 보실 적에. 그래서 나랏밥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 장남 자손 예. 어? 부모님 생각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려면 친구처럼 오픈마인드 해서 자손이 책상머리에 앉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 자손이 예. 노력하면 또 겁나게 잘할 수 있어. 예. 지 좋아하는 것만 해. 한 가지에 빠지고 몰입형이야 이 친구. 응?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지가 그래서 공부 쪽으로 못 가겠다고 하면 예. 이공계열도 공부 잘해야 돼요. 이공계열도. 예. 그러는데 저는 공무원이에요. 나랏밥 예. 먹게 해주세요 예. 이 친구. 예. 그러면 다 사주팔자 풀어간다 생각해. 아 그래요? 네네. 하고 예. 이제 대학을 진입을 해서 군대를 갈 무렵에요. 예. 이거 RT로 빠져도 공부 잘해야 돼. 예. 그래 그 길을 열려봐. 응? 예. 꼭 그렇게 해주셔. 그리고 차남 자손은 여성 여자가 자손 같아. 제일 여자 같아. 아, 깊이도 그렇고 자손이 예. 단단한 친구야 이 친구는. 그리고 노력형에 해당이 돼요. 응? 네. 이 친구가 제일 차분해. 차분한데 요즘 너무 집에 들어오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집안 분위기에서 네. 일로 치고 절로 쳐서 내 낄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자아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참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 예. 얘도 스트레스 많지. 답답하니까 항상 친구 집 가서 자고 오라 하고 제가 잔다 하면은 자고 오라 하거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땐 단합대회가 필요해, 이 집 가정은. 아, 그래요? 삼겹살 사가지고. 예. 어디 식당 가면 돈 많이 드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예. 야외를 한번 나갑시다. 기분 전환할 거 힐링할 겸 새로운 마음으로. 예. 아저씨도 그렇고. 예. 오랜만에. 예. 해서 자손하고 아버지하고도 연계성이 좀 가까워지게. 점점 멀어지는 듯해서 아빠가. 예. 힘이 들어서. 왜냐면 아빠가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 예. 그래서 요 자손들은 지금 엄마가 케어하기보다 아빠가 케어해야 좋아. 훨씬 맛발이 잘 맥히고. 예. 사랑하는 아버지야, 장남자서. 응? 예. 아버지 좋아하거든. 엄청 그런,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이. 예. 마음이 안 좋아, 이 친구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되어서.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왜? 엄마가 아빠 보면 레이저를 쏘니까 애들도 다 눈치 보는 거야. 불똥 안 튀기려고. 그래서 엄마 마음 바꾸자. 응? 예. 하고 엄마가 그 고집이 있잖아. 한번 싫으면 싫잖아? 예. 더러우면 나와버려야 돼. 일 갔다가. 두 양반이 똑같아, 애면서는 못 듣는 거는. 그래서 엄마가 조그마한 거라도. 예. 하다못해 김밥집이 되더라도 내 거라도 하나 해서. 예. 분식집이라도 합시다.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예. 한 500짜리 점퍼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할 것도 없어. 응? 예. 해서 중고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싸. 갔다가 뭐 어떡하냐 그래. 맨 땅에 헤딩하는 직장생활 해가지고 200도 안 되는 돈 받아갖고 어려워. 그렇게 하면 200벌어도 훨씬 넘어, 엄마야. 내가 몸이 아프면 잠시 잠깐 앉아있을 수도 있고 12시간 벌벌거리면서 갔다 오면은 약감이 더들어, 자기야. 그래서 보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내 거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운세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래. 그래서 밑밥 이렇게 들어주세요. 신랑 힘 실어주셔. 그럼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 믿는 구석이 생기잖아. 알았죠? 네. 아빠 올해 몇 살이셔? 저 신랑이요? 응. 48살. 응. 그리고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 그리고 요즘 어지러워. 그리고 가슴 파기가 답답한 게. 이 심폐 같은 게. 예. 가슴이 뻑뻑하게 자꾸 눌러와, 아빠가. 예. 그 건강도 자신 없어요. 허리가 아프고. 지금 허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잘 못 일어나. 응. 그리고 이 집에는 이렇게 풍으로. 예. 풍으로 가신 조상이 계셔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빠가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허리도 아프고. 예.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조그만하게도 좀 쳐내야 되겠다. 식구들이 너무 많이 아프다. 응? 작게라도. 응? 무슨 돈 많이 벌거든 해요. 알았지? 해서 재수문 열어 가시고. 그리고 간 너무 속이 쓰려. 아빠 술이 밥이야? 술이 밥인 듯해. 건강이 이상해. 네. 응? 혈압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마음 편하면 괜찮으시다 그래. 그리고 음력 6월에 기쁜 일이 있으니까 제발하고 마음 잡으라 그래. 6월이요? 응? 금전 좀 돌아오고. 네. 6월에. 네. 그 정리 침에 정리가 되면서. 네. 막 이럴 거거든. 꼭 정리를 하세요, 사무실은. 네. 그래야 돼, 여기. 그리고. 네. 그러면 음력 6월에 금전이 좀 들어와. 여기. 네. 아빠 몇 월 며칠이세요? 6월 29일이요. 지금 이 시댁 쪽으로 말이에요. 네. 지금 1년 좀 넘은 상이 있어요? 한 2년은 좀 안 됐을까? 여기 상문이 들어오는데? 그래요? 응, 머리가 이렇게 아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알아요? 뭘? 여기 한... 이 집에 한 2년 정도 좀 안 된 돌아가신 분. 2년? 응. 돌아가셨어요? 최근엔 친척분들은 없는데. 지금 대주를 딱 넣으니까 상문이 들어와. 얼마 안 된 상이. 응?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면 아까 7년 전 상부터 이렇게 해서 상이 이어져서 대출 나오니까. 아버지 아닌가? 아버님? 아버지는 그 전부터 그 해서 그런 상으로 해서 2010년에 넘어가셨어. 이어져서. 그렇게 해서 배앓이도 많은 게 상문 때문에 배앓이가 많아. 식구식구별로 높고 대장도 안 좋은 모습이고. 암수전을 해서 퍼져서 다 가버리는 그런 조상이, 아파간 조상들이 많이 아프서요. 여기 신랑이 엄청 안 좋아요, 밑에는. 그래서. 예, 대수대명 수대명 쳐야 돼. 예. 예, 상문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예. 해서 조상님들 약식이라도 이렇게 갈라놓고 돈 벌거든 제대로 하세요, 그때 가서. 응? 예. 알았죠? 예. 자기 몇 살? 저요? 41살이요. 올해? 예. 근데 왜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냐?
저요? 응, 눈이 뻑뻑하고. 네, 좀 피곤해하고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신호등도 잘 안 보이고. 조심해. 예? 조심해. 요번 달 다음 달. 알았지? 응? 그리고 갑상선 조심하시래요. 아, 갑상선이요? 응. 요즘 들어 침 삼키는 것도 그렇고, 네. 여기저기 뭐 아픈 구석이 많은데, 네. 자꾸 이게 분듯한 기분이 들어서, 네. 그래서 피로감이 많다. 응? 갑상선 조심하고 한번 검사해보세요. 네. 몇 월 며칠? 9월 29일이요. 아유, 금전복은 있네. 예? 자네 금전복은 있다. 제가요? 어. 왜냐면 돈을 벌어도 식구가 네. 이렇게 많잖아. 애기들 아예 어리잖아. 네. 금전 못 얻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가도. 네. 자네 손에선 금전이 안 녹아나가. 돈은 잘 안 떨어지,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어서 좀 가도. 자네 금전복이 있어. 제가요? 어. 다른 건 몰라도 아, 내가 네. 금전복은 하나 타고났네. 아, 그래요? 응. 그러면 이상하게 좀, 이게 조금 모아서 목돈도 잘 만들어, 이 친구가. 다른 분, 어문 데 써서 그러지.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잘. 왜냐면 네. 재미없어. 나 그렇게 했고 문서 늘리는 거. 네. 집 넓은 데 가고 싶고 막 그래. 목적이 거기 있었어. 근데 그거 도달하기도 전에 돈이 없어져. 헛덧해. 응? 그래서 집 좀 넓은 데로 가서 애들 방 따로 주고 좀 거실도 날쩍하고. 저도 그런 생각한데 솔직히 큰애가 그런 걸 너무 바라거든요. 너무 그런 거를. 다른 애들 집 뭐 좋은 집 살면은. 자기도 막 그런 집 살고 싶어서 너무 그런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못 해주니까 그런 거 좀 속상해 하더라고. 엄마 우리 뭐 좋은 차 타면 안 돼.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네. 지도 지금은 좀 인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예. 왜 못 가냐고 못 사냐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 찬바람 나면서 예. 가게 잡아가자. 찬바람이요? 어. 추석 딱 지나고. 어? 추석 무렵이나 네. 그러니까 음력 5월 써 놓고 7월은 넘어야 돼 내가 봤을 적에 신랑 자리 잡는 거 보고 하라고. 자리 잡아가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자리를 보세요. 자리요? 자리를 보셔. 보니까 자리가 나는 게 지금 1차선 야 왕복 1차선 정도 보여. 큰 도로는 아니야. 큰 도로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변 쪽에 이게 조그만 가게가 나올 것 같아. 그 주변에 학교 있어요? 네, 학교 있어요. 네, 거기 그쪽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 응? 해서 네. 내가 그렇게 앉잖아. 네. 재미나게 볼 수 있어, 자기야. 아... 응? 네. 직장생활 하는 거다 알 것 같아서 내가 하라 그러는 거야. 올해? 남의 차지 좀 못하겠어요. 왜냐면 몸뚱이 아프고 막 그래. 그리고 요즘에 좀 알바라도 어디 좀 당해보려고. 어, 이런 불방망이가 올라와서 안정이 안 돼서 못해, 자기야. 아, 그래요? 응, 나가고 그리고 자기 네. 더운 거 무지하게 더우면 더 힘들어, 자기는. 응? 더위에 예. 미쳐버리려고 그래. 그래도 많이 참으려고 해. 참으려고 하는데 돈을 예. 벌면서 예. 차라리 추울 땐 더 잘한다 이거야. 예. 자기가 예. 몸이 더 재빨라져. 예. 이 더운 날은 더운 만큼 늘어지는데 예. 어떻게 엄마니까 움직이는 거지. 땀도 뻘뻘 나고 미칠 것 같아.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나 돼서 하면 참 좋으시겠다 그래. 근데 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터전 보고 싼 놈 골라. 싼 놈 골라도 네. 야물어서 괜찮아. 손끝 야물고. 제가요? 자기. 음식점 하면 망해. 음식솜씨 없어. 음식솜씨가 없어가지고. 없어, 저. 그러니까 분식 얘기인 거야. 저희 아가씨는 음식솜씨 좀만 해도 잘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맛이 없어. 이게 저는 집에서 하는 게 김밥서 하는 거밖에 없어. 그니까 그런 거나 해. 왜냐면 요리를 하잖아. 맛이 없어갖고 못 먹어요. 저 진짜 망해요. 대신은 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그냥 먹을만한 거 어쨌든. 아니야. 못 먹어. 같은 된장게장에도 그것도 이렇게 맛이 없어. 그거 손끝에 그런 재주가 없어, 자기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만들고, 네. 떡볶이 정도, 라면 정도야. 같은 거, 그런 거야. 그거는 하지. 네. 그건 할 수 있어, 자기야. 네. 근데 그 조금 넘어서는 요리는 안 돼. 못 먹어. 네, 그거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 어떡하냐. 식구들 삼겹살이나 구워주고 해야지. 네. 그치? 네. 그래서 참 사람은 공평한 거야. 그런 재주까지 있어봐라. 자기 고생 쎄 빠진다. 재주가 네. 없으니까 누가 안 시켜 음식하라고 자기야.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못했어요. 왜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자기야. 네. 응, 하고 네. 자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손한테 높이 키우고 많이 배우키고 싶어. 그렇잖아? 제가 못 배우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선생님의 길을 갔겠지. 응?
선생님의 길을 갔겠지. 이 손끝은 야물어. 의식 솜씨가 없는 거고 야무 거고 틀려요. 그리고 내 맡은 바 일은 옆에서 안 건드리면 너무 잘할 사람이야. 책임감 있어. 안 해요. 저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잘할 사람이다 이거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분식집을 하라고 하는 거는 네. 보니까 인심은 후하다. 제가요? 먹는 건 퍼주기는 잘해. 예, 네, 그 나눠 먹는 거 엄청 좋아. 돈은 안 줘. 이거 돈 꿔달라고 해라. 돈 없지. 진짜 돈은 안 주는데. 아, 네. 응. 네. 그래도 돈 나가는 건 신랑. 없는데 돈 나갈 사람은 아니야 여기는. 응? 신랑 네. 어떻게 보니까 신랑 그 사업 때문에 모았다 돈이 나가고 뭐 나가는 거지. 네. 너미 돈 얘기하잖아. 네. 자기는 돈 나갈 사람이 아니야. 인간 믿지 않아 자기는. 응?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먹는 인심은 후회. 나눠 먹는 인심이. 그래서 그거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장남 몇 살?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이에요. 15살 아니에요? 그 15시가? 중3이지. 14살 을유새 닭띠네. 아니요, 닭띠 아니에요. 원숭이 띠예요. 원숭이 띠예요? 네. 애기가? 네. 원숭인데? 그럼 15살? 네. 네. 늦게 들어갔나 본 학교를? 아니요, 청소적으로 들어갔어요. 중2래매요. 아, 그럼 14살인가? 원숭이 14살이에요. 15살이에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숭이? 네, 원숭이에요. 몇 달 며칠이요? 음력으로 10월 15일. 이 자손은 네. 공 좀 드려. 공이요? 응. 네. 칠성에 팔아주는 자손이야. 네. 응? 공출받아 나온 자손이니까 네. 이 자손은 엄마가 네. 다른 걸로서 애기 뭐 사주는 걸로 되지 않아. 어? 네. 이렇게 불발언하고 조상전에 빌어가시고 네. 칠성에 빌어서 자서 네. 오를 뜬자 점지해달라고 네. 공부 잘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자손이야. 그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무릎 관절 언제 다친 적 있어? 무릎이요? 이 친구 낙상 조심하셔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축구공 차면 안 돼. 다쳐. 응? 예. 이 친구. 네. 잘못하면 깁스한다 이거야. 7월 달에. 아, 그래요? 7월 상달이요. 예. 아셨죠? 예. 예. 그리고 자꾸 이게 이 집에 간이 안 좋은 집이라 그런지 애기가 자꾸 이게 쑤시네. 애기가. 소화도 잘 안 돼요. 자꾸 쑤셔. 이렇게 소화로 쑤시듯이 애기가 네. 예민해. 그래서 네. 내 조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 짜증이 많아요 이 친구가. 네. 그리고 예민한 친구야. 히스테리 네. 같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친구야. 심해요. 약간 욱하는 것도 심하고. 그래서 네. 이거는 조상전에 빌으셔야 돼. 인간이 못해. 부모가 못해 이거는. 네. 왜냐면 그거 하다 보면 같이 짜증이 나거든. 네. 그래서 내 사주팔자 속이면 못한다 그랬어요. 네. 그 차남 몇 살이에요? 13살. 맞다. 몇 달 며칠? 7월 4일이요. 아유, 이 자손은 머리를 가르켜 하나가 계속 두 개를 하는구나. 손에 습득력이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응.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머리도 좋고, 네. 근데 공부가 좀 느티어. 예. 네. 대학교 들어갈 때 팀 뭐하나? 아니 원래 일단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좀 못했어요. 못한 것보다는 이렇게 글씨도 잘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도 몰랐는데 요즘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좀 점수가 좀 나오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친구는요. 예. 네. 겉으로 볼 때는 유연한 것처럼 속이 강해. 예. 네. 군인격이야. 아. 예. 네. 성격은 정확히 뚝뚝 부러. 이시집안 자손은 맞아. 결론적으로 뚝뚝 부러지는 친구야. 예. 네. 매사가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기술적으로는 것도 그렇고 예. 공부는 조금 느티어. 예. 그래서 이 친구가 20계열로 빠졌으면 좋겠다. 아, 20계열. 20계열로 예. 이 친구가 예. 기술밥을 먹으면 너무 괜찮은 친구야 이 친구가. 예. 아니면 군인하든가. 아, 군인이요? 예. 그래야 되는 친구거든. 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끈기가 있어. 예. 기다릴 줄도 알아. 그리고 한 번 아니면 확 잘라버려. 아, 그래요? 크면서 보세요. 예. 이 친구. 예. 괜찮은 친구야. 예. 많이 기운 좀 내지. 살려줘. 저 애기가. 예. 공부 좀 잘했다고 의외로 제가. 아, 많은 칭찬아. 제가 그런 거 표현을 잘, 잘 못해요. 못하지. 예. 근데 의외로, 야, 너 진짜 내가 엄마 놀랬다. 진짜 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공부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칭찬해줬다. 저 생각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너무 이쁜 친구야. 예.
응? 이쁜 친구여서 네. 제가 봤을 때 올해 무술연에 네. 지금 이제 자손들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을 조금 좀 들여줘. 네. 응? 그리고 초파일에 들어갈 등도 달아주세요. 아 등이요? 예. 이제 칠성날 어디다 팔아주고 4월 초파일 칠성날은 꼭 가세요. 왜냐면 공은 같이 드려야 돼. 자손을 팔아놓고 여기 제자 혼자 빌게 하고 그러면 안 돼. 가서 신령님 전에 눈도장 딱 찍어야지. 아우 잘 부탁한다고. 아. 그럼 많이 굽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몰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공 좀 그렇게 드려주시랜다. 그러면 크게 된다. 왜냐면 내 사주 팔자 속은 어린 친구니까 깊이는 내가 안 봐. 왜냐면 이쪽 길과 두 길을 갈 수 있어. 하나 차이야.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래서 요즘 공부 막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거 하나로 가면 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번 한다 그러면 해. 근데 17수가 되는 해는 조금 문제가 돼. 17수 되는 해. 16부터 해서 17수에 좀 방황이 들 수 있으니까 미리 알고 가서 잡으세요. 틀을. 이런 친구가 한번 엇나가기 시작 무섭거든. 저는 그래서 뭘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하신다. 아직은 사춘기 바람이 오지 않았고 아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착해. 근데 정말 공부하면서 결정을 하는 시기에 방황이 들 수 있어요.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미리 그렇게 하면 이해하셔서 사주니 바람을 안 겪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 알았죠? 그리고 밖에서 자기 하지만 안으로 휘어들여. 아, 그리고 집 넓은 집 갈 거라고 계획 다시 세우세요. 응? 갖고 그 주택복인가 뭔가 있잖아. 그거 들어요. 아, 응? 꼭 들어만. 좋은 일 당첨될 일 있어요, 자기야. 아, 그래요? 그럼. 아... 자기 운상이나 아빠 운상을 놓고 볼 적에 가을이야. 가을이요? 해서 왜냐면 자손들이 커가니까 집이 좀 넓어. 각자 방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성격이 둘이 안 맞기 때문에 엉하고 장남하고 안 맞아요. 응? 엄청 싸워요. 기 죽어야 돼요. 그 방에 같이 있으면서 얘는 깜빵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밖에서 자려고 하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밖에서 너무 자니까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잘못하면 안 돼. 이 아이 밖으로 돌아. 한번 좀 뭐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안 된다고 제가 뭐 따로 멀쩡한 자손을 밖으로 돌리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성교육도 미리 시켜놔. 예? 성교육. 그건 어떻게 시켜?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돼. 엄마가 빤스바람에 나와도 돼. 왜? 여성에 대해서 궁금해. 인체에 대해서. 그럼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미리 그렇게 해서 엄마 저 나온 것도 보여주고 바스바람에도 막 다니고 왜냐면 아빠도 그래야 돼. 딸내미들이 있어서. 아빠는 그래요. 완전히 오픈식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아이들이 그런 성장 징후를 겪으면서 이상 없이 흘러가요. 응? 왜냐면 그럴 징후가 다가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알았죠? 그리고 작년은 몇 살? 11살이요. 고집쟁이. 이 집의 대빵이다. 아 그래요? 몇 월 며칠? 4월 16일이요. 응? 변덕쟁이. 고집쟁이고 변덕쟁이에다가 진득하지 않고 이 친구가 집 멋대로야. 응? 너무 부모님들이 얘 이뻐요. 내중심적이야. 이 집의 대장이야 얘.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자기밖에 모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양보심 가르쳐주고 이해심 키워주세요. 그래야 사회생활 할 때 좋은. 얘는 그리고 하면서 선생님이 길을 갈 수 있어. 미술 꼭 가르치세요. 그래야 이동 변동이 많은 게 37부터 갈 때 그런 것들이 자요. 그 차냐 몇 살? 이제 1학년 8살이요. 귀여운 새끼. 8살 같지? 잠깐만요. 어떻게 갑자기 생각 안 나. 3월 9일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올 음력 6월 정도에 무슨 그런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테스트를 반영하면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누구요? 막내요? 막내. 컴퓨터 말하나? 대회 같은 데가 있으면 가보라고. 이 친구 괜찮다고. 어린 친구.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개인기를 놓고 보니까 능력 있고 갈 길이 그래도 금전의 복이 있고 그런 친구인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범이 되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괜찮다.
엄마 아빠가 잘 하고 싶으시겠다. 그리고 올해 운세 나쁘지 않아요. 6월부터 괜찮으세요? 네. 묻고 싶으신 거? 다 나왔을까? 다 나왔죠? 네. 네. 근데 저기 뭐죠 지금 공장 정리를 하면 네. 저 방향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요? 네. 북쪽도 들었는데 북쪽은 삼사방이라 안 되고요. 동북, 동쪽, 서북쪽이요. 북쪽은 안 되고 북한 그리고 이제 정동, 서북간 이렇게만 갈 수 있어요. 적어줘? 네, 저 기억 못하지 엄마? 네, 잘 못해요. 요즘 기억력이 딸려 깜빡거려가지고 젊은 친구가 좀 심해요. 까마귀 기우고 먹었는지. 그리고 가스레인지 뭐 올려놓고 딴짓하지 마. 아, 몇 번 그랬어요. 집 불릴 뻔했어요. 가뜩이나 돈도 없어 죽겠는데 불려가지고. 그리고 저 신랑이 하도 집에 많이 뭘 태워먹고 불 켜놓고 또 마트로 가버린 적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저장할게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응. 동북간, 동쪽, 서북간이요. 동북간? 동쪽, 서북간. 동쪽, 서북간이요? 예예. 네, 어떻게 잘 시험해 보셨어요? 네. 이제 속 시원하세요? 대답이 기어 들어가요. 전 못 봤어요, 이 무당이? 아니요. 잘 봤잖아요. 네. 그럼요. 이렇게 보기에 점이야. 이런, 아유 뭐 아니, 이것저것 안 넣고 보는 게 점이야, 자기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네. 그래서 어디 점 보러 가면 네. 생년월일 넣고 그렇게 보는 건 좀 답답해, 자기야. 네. 물어보지 않아도 다 뽑는 게 무당이야. 그냥 딱 이름 성씨만 딱 놓고 보는 거 이게 오리지널 점이야. 이런 점 보셔야 돼. 그쵸? 네, 언니야? 네.